밤송이 계곡.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니 마를 수도 의외로 대담한 구석이 있으시네요. 포터 명신 어디 있는 거지? 언덕을 위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마주치겠죠? 터진 거 아니야? 폭탄인데? 떨어졌는데? 충격으로 그냥 빵! 그런 거 없나? 구멍이라도 좀 메꾸자, 이거. 메꾸고. 그렇게 구멍이 많이 없는 것 같네, 그래도. 열고. 모형, 단단한 나무 상자. 몇 개가 있으려나, 이거는? 아이! 그만 좀 빠져! 아! 팔랄랄랄랑. 팔랄랄랄랑, 팔랄랄랄랑. 올라가 볼까, 그럼. 뱅, 뱅. 어, 저게 뭔가요? 뭔가 동그란 게 떼굴떼굴 올라오고 있어요. 포탄 병씨예요. 이렇게 금방 발견해. 운이 좋았네요. 포탄 병씨.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귀엽구만. 홈파여 있는 게 이쪽으로 피하라고 있는 거겠지. 아이. 좀 규칙적으로 올라오든가. 가도 되냐? 아하이. 가야 돼? 아하야. 아하, 어디서 굴러 떨어진 거야, 이거? 이쪽으로 못 가고. 가야 되냐, 가야 되냐, 가야 되냐, 가야 되냐, 가야 될 수 있냐, 어! 저기 포탄도 살짝 보였고. 중간에 한번 떨어져야겠는데. 자, 벽에 구멍 뚫려있지 않냐, 이거? 여기. 아, 여기 쉬라고 있는 거구나. 아, 포탄 저기 있고. 옆으로. 이놈아, 이놈이놈, 요놈이 떼고 있었구만, 이거. 헤헤. 여기도 메꾸고. 아, 여기, 올라가. 그렇지. 여기도 메꾸고. 어, 체력 100이나 회복시켜준다고. 말도 역대네. 더 올라가야겠지? 밤, 여기, 내가 쳐도 되나, 이거? 뭐야. 이런 게 있네, 또. 말도 잡혀있다. 밤송이에서 튀어나온 군밤특유입니다. 맛있어 보인다 그래. 달달해 보이는 버섯이고. 여기도 메꿔주고 위에서 뭐가 떨어... 뭐 버스럭 껌인데 싶었더만 바로 떨어지네. 그걸 또 가서 또 한 대 맞아요. 또 기다렸다가 떨어지던 거 보고 휴 살려줘요 하는데 용케 안 터지네 이게? 내가 먼저 열고 간판 빵. 땡기 가자. 아 형님 그리고 올리비아씨 설마 저 사기에서 뛰어내려서 저를 구하러 와준 건가? 두 분은 제 생명 영인입니다. 좋은 추억이 생겼어. 아 잘 됐네요. 근데 포탄 병씨 이제 무모한 짓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 이거 면에서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럼 빨리 위험한 곳에서 빠져나갑시다. 아, 손 많이 간다, 정말. 갑자기 또 밤송이 맞고 밀려서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기다렸다가. 퉁퉁퉁. 이제 똑바로 못 따라오는 줄 알았네. 꺄! 빨리빨리 빠바바바바바바바. 오, 맞는 줄 알았네. 제휴도 한번 해주고. 이쪽엔 뭐 있냐? 이놈아가 떨고 턴 거였냐? 내려. 좀 많다? 빰바도 있었네. 어우, 징그러운 것들. 돈 주니까 좋다. 예, 상자. 뭐냐? 무슨 모양이냐? 뭐 이게? 회전등 껍질. 똥똥한 줄 알았네. 방송에 꼭 보물 다 찾았고 딴 것도 있네. 쳐보길 잘했고. 딴 것도 없어? 이제는 없어 보이고. 그럼 이제 일로 올라가야 돼? 이쪽도 메꾸고. 따라란. 이쪽으로. 아, 내 저를 쫄았다. 저. 아. 히히. 어? 아. 포탄은 또 어디로 갔냐, 근데? 형님, 아니, 마교씨.
정신 차리니까 딱 버터 명식이 없어졌어요. 아 정말 버터 명식이 왜 이렇게 없어지는 걸 좋아하시죠? 그게 그냥 빨리 터져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터지려나 저거. 분명 터질 것 같은데. 아 내 돈. 밤송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피해가라는 거야 이건? 그런 것 같네. 구멍 이런 데서도 구멍 나오고 빰발라. 오 왜 이래.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야. 어이 여기 뭐 있나 여기? 요거 하나야? 플라워. 저쪽으로 돌아서 가라는 거지 그럼 이거. 이런 뭔데 대체? 이게 뭐 구멍 안 막 안 틀어지냐? 어? 게스처? 돈 계속 먹으라 있는 거야? 아니 좋아. 저기는 이렇게 멀리 있을 때 가야 되나 그럼? 우와 망할로 마. 여기 뭐야? 벗어? 너? 아 내가 땡겨줘야 되는구나. 아하 그저 쓰고 났음 고밤습니다. 밤송이 때문에 아프지 않으셨나요? 체력 없을 때 와이로 버섯을 드세요. 주든가. 안 주우면서 남의 버섯 챙겨 먹으라고 말하네. 이쪽도 뭐 있을 것 같은데 토관 뭐였지? 삐삐삐삐삐삐삐 닿냐 이거? 저기 닿네. 벽도 메꾸고 벽에 또 구멍도 나 보이는 거 없고. 그래서 아유 왜 내려 폭탄. 아니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거. 아참 폭탄 어딨냐. 어이 깜짝이야. 살려줘요 살려줘요 하는데 기다려봐. 나 여기 좀 가보고. 이쪽은 아니구나. 여기 들어가. 위로 나오나? 오. 오. 어디 있는 거야? 나무에 박힌 거야? 어떻게 또 여기까지 날라왔냐? 나. 설마. 아. 포탄 벽시 그만 굴러다니세요. 난 밤송이 맞고 날아가는 줄 알았다. 여기도 메꿔주고. 다 올라온 거 같네, 그래도? 복구해, 벽도. 어디까지 갔니? 어디까지 간 거야 진짜? 안 보이. 어디까지 구멍 거니? 어디까지 갔니? 응? 어디 갔대? 내 지금 근데 얘를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 이쪽은 아닌 거 같은데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세이브? 아이 참 세이브도 못하게 하네. 어디 갔냐? 갔으면은 말이라도 좀 해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잘하더만 이번엔 또 어디 주변에 가는지. 말풍선도 안 보이고. 이쪽은 없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위험해. 저 여기 뭐 구멍이 있나? 그건 아닌 거 없고. 구멍 있기는 한데 일로 빠져?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 아, 좀 벽에 착 붙어가라 야. 어디 갔을고 어디가 떨어진 게 아니었어? 글쎄 자고 있냐. 헐 이 태평놈 글쎄 잠이 들어 나와 임마. 얘 많은 밥을 혼자 다 먹으라뇨. 버섯 자고 있잖아. 마리오씨 좀 불쌍하지만 포탄 벽실 깨울까요? 있나라고 있나라고. 아 형님 길을 잃어 싸우는데 눈앞에 지름길 보였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 먼저 왔습니다. 두 분이 하도 늦으시니까 기다리다가 잠들었으면 어떨까. 아, 네? 아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포탄 벽실 찾기는 우리 그만해도 되는 거죠? 이제 정말로 무례신전에 갈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빨리 무례신전으로 가는 겁니다. 저 나비만 좀 잡고 도망가나? 그러면 안 되지. 감사나비다? 부출료에도 100% 아주 좋아. 마음 편하게 간다. 여기도 그냥 메꾸기만 되는 거지 여기는?
잔으로 다시 왔고 저기 스티커도 있네. 이쪽도 내려가서 메꾸고 저기 꿈바가 저렇게 날라댕겼었나? 모르겠다. 일단 메꿔 메꾸고 신전 좀 가보자. 신전이 눈앞에 있는데 한번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아유 올라가 떼 좀 도와주지. 보고만 있네 저걸. 이리고 꺄 정리 됐고 따달라한데 이거구나. 아 에헤 자 정리 됐고 안 됐고 여기도 메꿔야 되는 것 같고 뭐야 이건? 응? 통신? 뭐지? 전화국? 전화국 일리는 응? 얘 왜 여기 이렇게 깔려있자. 나와 임마. 너 뭐야? 죽는 줄 알았네. 드디어 종이 걸림이 해소됐어요. 뭐 종이 걸림이긴 하네. 팩스인가 저건? 여기는 센서 연구소의 단풍선 출장소입니다. 센서 연구소에서는 매일 몸에 도움이 되는 머신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마리오 씨의 몸에 도움이 되는 머신이 있을지도 몰라요. 꼭 한번 들어주세요. 센서 연구소를 이동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각 출장소에 있는 이 기계를 이용해주세요. 노랗게도 이 기계를 이용하면 출장소와 센서 연구소 사이를 한순간에 이동할 수 있답니다. 팩스로 보낸다는 거야? 가보자. 뭔지 궁금한데. 삐입. 얘도 따라오네. 어딘데 그래서 연구소가? 아우 돌도 말려 나오는 거 봐. 예, 피크닉 로드? 이쪽까지 이어져 있다고. 마리오 씨가 오실 거라는 건 이미 감지하고 있었죠? 저는 이 센서 연구소에서 매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서란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최첨단 기술이에요. 시대를 앞서 나가는 센서. 뭐 저게? 그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키노표를 감지하는 키노표 레이더를 개발했어요. 이게 있으면 수많은 키노표를 간단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죠 그럼. 응? 키노표 레이더에 대한 설명은 이 토안 안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꼭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럼 가볼까? 좋아보이는데. 키노표 레이더를 시험해보시겠습니까? 예. 삐롱 삐롱 삐롱. 웬 연구소. 마리오씨 들리시나요? 그럼 바로 키노피 레이더 사용법을 설명할게요. 허허. 머리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계 느끼시나요? 그게 키노피 레이더예요. 레이더는 키노피가 있는 방향으로 반응하고 진동이 오네. 저렇게 확성기 같은 것도 커지고 진동도 세지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강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웽 웽 웽, 웽, 웽. 발견하면 해머로 두들기거나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줍시다. 사용 중에는 전력을 소모합니다. 배터리가 다 되면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그럼 벨이 딸랑거리면은 둘러보고 못 찾겠으면 레이더를 써라 이런 건가? 설명 이상입니다. 그럼 3개 스테이지 통해 효과를 확인해 봅시다. 뭐? 숨겨진 키노피어를 찾아내자. 배터리가 다 되면 종료입니다. 스타트. 여기 아니고. 아 여기야? 왕왕왕왕왕 거리네. 오케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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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저 있네. 버섯. 아야 가지마 가지마. 아하 더 있어? 진동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 있었구나. 있나고. 빼르빼랭. 이제 마지막인가? 이거 여기서 아까는 어떻게 얻어 걸렸는데. 골 아프다 보기만 해도. 둘 셋. 여기 어딘데?
여기구나. 그리고 두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여기구나. 에헤이. 이쪽? 위로? 더 위로? 이쪽? 어디? 여기구나. 아. 끝. 후. 멋져요. 모든 스테이지 클리어하셨어요. 어떤가요? 마리오 씨 정말로 시대를 앞서 나간 느낌이죠? 이 키노피오 레드 이용해서 키노피오들을 많이 구해주세요. 아싸. 근처에 공격에 빠진 키노피오가 있으면 반응한다. 배터리가 줄어들면 뒤에 있는 충전기에서 충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매번 와이드 충전하려면 코인을 넣어서 사용하는 자동 충전기에요. 자유롭게 이용해주세요. 앞으로도 모험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연구할게요. 저런 갈대숲 같은 데서는 쓰면 좋긴 했겠네. 여기서는 충전할 일 없겠지? 갑시다. 잠깐 옆길로 샜는데 괜찮게 쓴 것 같네. 잠깐 여기서 밖으로 한번 나가볼 걸 그랬다. 나 다시 왔다. 여기 밖은 어디로 이어지냐? 아, 그 오두막집 같은데 그쪽인가? 아, 아니구나. 여기였구나. 맞아 맞아. 여기도 묶여있었지 참. 맞아. 그럼 온 김에 요 상자 까고. 네, 열어 열어. 센스 연구소. 빰빰빰. 딸랑딸랑 하는데 어디서 딸랑딸랑 하는 거냐. 여기서 한번 써봐? 아, 여기 있네. 너 있나고. 100% 됐고. 여기도 떼야지 이거. 떼라고. 뭔 색깔 토건인지 모르겠는데. 됐지? 그럼 다시 돌아가자. 물의 신전에서는 물을 관장하는 신수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것들만 잡고 들어가면 되겠지? 아!